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할 것이냐. 또 이제 100만 넘은 컨텐츠 재탕거 좀 하고 있잖아요. 인스타 탐방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내가 웃음을 위해 깔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디 한번 봐볼까? 우리 여잼 친구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을지. 자, 에세크.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잼밀이 국룰이야 진짜. 왜 이렇게 다재다능하세요? 아, 나 에스크 이런 거 너무 열받았었어. 여자들이, 아, 언니 너무 예뻐요. 인사하면 팔아 주실 거예요. 어머어머, 다음에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그 지랄 떨고 둘이 다음날 인사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맞아. 에스크만 키면은 똥꼬를 못 빨아줘. 이분은 틱톡커야. 오, 야, 손에 문신이야? 개쎄 보이는데? 아, 남의 손이래. 아, 자기 손 아니래. 아, 깜짝아. 아, 이것도 국룰이거든. 이 자동차에서 이런 거 다리 꼬고 찍는 거. 감정 뭔지 알지? 아, 이거 뭔가 성이야, 씨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운전석. 내 차가 아니어도 운전석이어야 돼. 벤츠 신형이어갖고 여기 보라색 앰비언트 라이트 반짝반짝 나오고 시트는 흰색 시트. 거기에 이제 발 올려놓고 꼬고 있는 사진. 뭔지 알지? 벤츠면 좋고 지바겐이면 더 좋아. 자, 여기 카페에 왜 갔을까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아니요, 사진 찍기 좋아서. 야, 우리 방 잼미들 남자친구 있으시다 얘들아. 왜 니들 탄식해냈다고 씨발. 아, 헐, 이 지랄. 참고로 이제 이거 유튜브 타시면 이제 해주시면 큰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이분은 인스타 올릴 때마다 주전 댓글을 나셔갖고 내 글도 기억하고 있거든. 보시면은 또 나름 유명한 분이에요. 약간 힙하심. 인생을 낭비해요. 그건 존나 재밌죠. 아, 인싸들이 이거 존나 하더라. 이거 눈기 따가지고 뒤에 배경 바꾸고 이거 홀랑홀랑 바꾸는 거. 와, 협찬도 받으시는데? 완전 그냥 인스타 셀럽의 삶이구만. 저는 협찬을 못 받기 때문에 부러워서 그만 보겠습니다. 그래, 지아라, 너 한번 봐줄게. 뭐니, 이거, 씨발,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집에서 혼자? 친오빠가 찍어준 사진이구나. 그래. 자, 다음. 아, 씨발, 근질근질한데요? 아, 일단 좀만 더 넘겨볼게. 그래. 볼때 니가 쓰고 싶으면 써!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씨! 너 나한테 받으려고 보낸 저희가 뭐야, 도대체? 아니, 그리고 나 인스타 이렇게 하는데 처음 봤어! 보통 관련있는 사진을 엮어서 올리지 않아? 씨발, 무슨 고보반 마냥 꾹꾹 눌러담아가지고! 나 보여주려고 만든 것도 아니야! 24도 됐어! 카드치를 다 눌러담았네, 얘는 이걸. 따로 올려, 임마! 아, 이거 개열받네, 또, 씨발! 야! 이거 해놓으면 돈 들어와? 틱톡 계정 보고 온다고? 넌 틱톡도 해? 야, 잡았다, 요놈! 요, 인스타에서 얼굴 다 갈아놓고 넌 틱톡에다 다 깔아놓고 있는 거 봐, 맞지? 틱톡이 또 보정이 있으니까 이래 이거. 감사드리고요. 이쁜 건 이쁜 거 얘들아. 열받는 포인트는 존나 이뻐. 얘들아 이쁘지? 좋아요 누를 준비 됐지? 간다. 아, 어떻게 살랑살랑. 네, 첫 알바 면접 가는데 면접 꿀팁 좀. 이 게시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면접 꿀팁이 목적일까요? 아, 이뻐가 목적일까요? 자, 해명한데 뜰 줄 몰랐어요. 태그도 안 올렸어요. 두 개 올리려고 찍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 막상 떠갖고 자랑했잖아 지금 나한테. 100만 터졌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래. 너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 다음 저 봐주세요. 내 이름 예진이. 헌팅 안 하는 홈포 일상. 헌팅 안 하는데 홈포를 댕긴다고? 오, 홈포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취한 범. 아, 씨발 어지럽네. 야! 너 여기 사는구나 그냥. 야, 너 집 다쳤으면 집에서 쉬지. 재밌게 산다. 다음. 와, 이런 거 좋아요. 오! 날아갔어 씨발. 아, 친구 재밌는데? 윤채원 씨. 야, 이거 국룰이죠 이거. 이거는 씨발 맨날 나오네. 어떡해. 딴 말해. 06이야 07이야 08이야 씨부랄까.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림자 자 좆반. 좆반 해주긴네? 맞바라면 DM 보내줘서 안 해주잖아. 해준다고? 지랄지랄. 이 팔로우가 2200인데 어디서 개구랄까 하고 있어 씨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구만. 아, 또 나왔죠. 또 전세를 받는 거 이거. 올해는 갓생 산다. 인싸 감성이거든. 아, 나는 진짜 인싸의 기준이 이걸 생각해. 연말 연초에 이지랄 하는 거. 이거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 크리스마스 때 이거 풍선 후후 불어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랑 달아놓고 파티룸이나 지내 집에서. 이거 이제 웬만한 인싸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 전 인스타 피드 3개로 맞춰 올리는 병이 있어요. 재밌겠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설마? 와, 너 진짜 개쩐다 근데 진짜. 내려 이거 빨리! 아, 이거 3개 뭐야 불편하게! 22살 릴스랑 피드 어떤지 평가 좀 해주세요. 오! 이것도 열받네.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또 있다! To show everything you can inside.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거지? 20살 대학생입니다.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씨발 물론이지. 20살이라면 너와 함께 나눈 사랑이었기에 네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 아, 그래 난 이런 게 좋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너 친구래 안 왔지 너. 뭐니 이건? 야, 얘 나 닮았어.
나 그 중딩 사진 있잖아 예전에 보여준 거 존나 닮지 않았어? 아니 그냥 닮았는데 알아? 어라? 신발 이거 여기 댓글 존나 웃기네. 연애와 야소신 스킬인가요? 아 귀엽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거 조회 잘하면 한 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